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자, 라이더 A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 성인이 되서 나서 보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복장이 참 관능적이에요. 자, 어쨌든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콤보를 화려하게 매겨주고 있는 라이더. 자, 근데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기서 촛불 쐬기 쓰나 싶었는데 실패해버리고요. 여기서 벽쪽으로 달라붙어서 콤보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는 라이더. 자, 이거 제작자분이 스프라이트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 다음 상대 조타로입니다. 조타로는 과연 라이더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조타로가 가져갔고요. 자, 두 번째 타격 들어가주고요. 자, 라이더가 갑자기 설마 여기서 막히는 건 아니겠지? 자, 라이더 여기서 반격 개시해 줍니다. 공중 콤보 화려하게 매겨주고요. 조타로 곧바로 낙법, 공중 낙법 치자마자 공중에서 콤보 날려주고요. 라이더. 자, 벽쪽으로 몰아준 다음에 대공기로 반격해주고요. 여기서 조타로 스타브레이커를 때려주나 싶었더니 빈틈이 생겼습니다. 자, 가드 캔슬로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라이더의 공격이 은근히 매섭네요. 자, 한 대 맞으면 끝납니다. 여기서 텐덤 어택 들어오는데 텐덤 어택 저거 못 막으면 끝나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설마가 사람 잡자. 와, 설마가 사람을 안 잡았네요. 야, 체력을 저렇게 조금 남기고 이기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조타로한테서 이 정도로 체력이 깎이면은 흉급에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자, 촛불 쐬기 들어가면서 자, 잡기 넣어주고요. 자, 벽적으로 튕기는 조타로를 추가 콤보를 넣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격당해버리는 라이더. 자, 여기서 조타로 텐덤 어택으로 자, 라이더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공중 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로 다시 한번 더 우라우라 2연속으로 야, 데미지 막 미쳤다. 자, 여기서 버스트로 일단 공격에서 빠져나오는 라이더. 자, 여기서 촛불 쐬기 딱 때려주고요. 자, 방금 뭔가 사용했는데 빗나갔어요.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조타로의 승리. 세 번째 라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타로에서 이렇게 당해버리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임마! 라이더야, 나 레알이다. 상대는 조타로야. 강급인 조타로라고. 여기서 지면 안 돼, 일어나, 임마! 여기서 라이더 조타로에게 신나게 맞다가 버스터로 공격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콤보 넣어줘야죠. 콤보 넣어주고 자, 압박 넣어주나 싶었더니 곧바로 조타로에게 가드 캔슬 당해버리고요. 체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과연 위기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라이더가 제대로 콤보만 잘 넣어준다면 그렇죠. 썸머솔킥 제대로 넣어주었습니다. 야, 잘했다.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승리 세리머니가 자, 다음 상대 네로입니다. 근데 조타로에서 그렇게 체력이 깎였다고 해도 이제 또 캐릭터들한테는 상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몰라요. 네로는 또 쉽게 쓰러뜨릴지. 자, 네로 콤보 넣어주나 싶었더니 실패해버리고요. 자, 여기서 찍어내려주고 라이더.
자, 서로 공방을 잘 주고받고 있네요. 여기서 버스터로 라이더를 맺혀버리는 네로. 자, 라이더 여기서 콤보 잡아내주고요. 자, 버스터로 계속해서 잡기를 누려주고 있는 네로. 네로도 은근히 공격 범위가 넓어가지고, 자, 라이더가 거리를 잘 벌려줘야 돼요. 자, 차지샷 써주고요. 자, 때려주고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라이더 네로의 공격을 방어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돌진 나오는 라이더를 곧바로 때려주네요. 자, 반격해주고. 야, 근데 이렇게, 자, 이거는, 아, 저거 뭔 기술이었지? 그 벨레로폰, 그래, 벨레로폰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네로 좀 뜸 들이고 있다가 오히려 라이더한테 당해버리고 말았네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자자자자자, 벽 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자, 원거리 공격을 시도해보는 라이더였지만 빗나갔고요. 네로 라이더에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는 라이더를 곧바로 버스터로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더 구석으로 몰리고 만 라이더. 자, 네로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왔네요. 뭐 그만하자마자 빠져나오냐. 자, 네로 다시 한번 더 라이더에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데 라이더에게 반격당했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라이더 네로의 공격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로가 열심히 뭔가 압박을 가하긴 하는데 뿅,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트리크 써주면서 돌진해보는 네로였지만 곧바로 라이더에게 반격당하고요. 네로 공중 낙법 써준 다음에 라이더에게 공격을 해봤지만 라이더 여기서 버스터로 빠져나오고 콤보 매겨주는 라이더. 자, 은근히 막상막하네요. 여기서 뭐지? 방금 촛불살기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촛불살기가 방금 걸린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지? 여기서 버스터로 체력, 야, 둘 다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 그렇지. 야, 이거 둘 다 한 대만 맞으면 끝이다. 한 대만 맞으면 치명타다. 자, 이거 한순간에 틈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야! 한순간에 틈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니까 네로가 틈을 보이고 말았네요. 자, 라이더의 세리머니를 보면서 다음 상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또 상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상대는 디오고요. 여기서 과연 디오를 상대로 이기게 된다면은 흉급에는 조금 비벼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오가 저 버전이 이제 체력 회복도 딸려있는 데다가 공격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몰라요, 라이더한테는. 자, 디오, 자, 라이더에게 공격을 해봤지만 라이더 버스터로 공격을 빠져나왔고요. 순식간에 벽 쪽으로. 자, 라이더가 은근히 점프 공격, 그렇죠, 저 공중에서 공격을 많이 해주네요. 자, 대공기를 잘 쓰는 캐릭터를 만나면은 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말하기도 전에 디오에게, 자,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디오한테 패배해버리고 만다면은, 글쎄요, 자, 라이더 흉급은 커녕 강급 정도에만 미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라이더 디오에게 어떻게든 반격을 해줘야 돼요. 디오를 어떻게든 죽여줘야 돼요. 자, 때려주고요. 자, 때려주고 디오 압박 넣어주고 공열한 장경 때려보려고 했지만 실패. 여기서 디오 텔레포트 해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라이더 버스터로 공격을 빠져나옵니다. 자, 뭐죠? 여기서 더 일단, 야, 저거 막아줘야 되는데, 아, 저거는 점프로 파회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점프로 파회하지 못했네요. 야, 결국에는 더월드로 마무리당하고만은 라이더였습니다. 야, 이렇게 강급에서 막혀버리고 만다는 얘기는 흉급으로 가도 글쎄요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근데 또 언제나 예외라는 거는 있죠. 예전에 이제 강급한테는 약했는데 흉급한테는 강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자, 혹시 걔처럼 또 이제 흉급한테 강할지도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상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라이더가 가오가이가를, 자, 선타를 가져가지고요. 여기서 병렬 브로큰 매그넘, 영거리 브로큰 매그넘이었죠. 자, 여기서 라이더, 오? 자, 저번 전에 리뷰와 어떤 캐릭터처럼 흉급에 강한 건가? 자, 압박 넣어주고요. 곧바로 빈틈 생기자마자 돌진해보는 가오가이가였지만 라이더가 좀 더 빨랐습니다. 야, 이거 설마 진짜로 흉급에 강한 거 아니야? 강급에 약하고? 설마.
또 특이한 캐릭터가 나온 것 같네요. 만약 그렇다면은 라이더 일단은 가오갈가의 공격을 압박을 버텨내주고 있고요. 버스트로 공격을 빠져나온 다음에 저 공중에서 공격 자 잡기로 가오갈가를 때려주고요. 자 여기서 설마 자 경례 브로큰맨 그럼 실패해버리고 촛불색이 여기서 넣어주고입니다. 자 2단 촛불색이 넣어주면서 야 진짜로 흉급한테 강하네. 진짜로 흉급한테 강하네.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더 진짜로 강급한테 약하고 흉급한테 강한 캐릭터가 또 나온 것 같네요. 이거 자 더 높은 등급의 캐릭터한테 강하다니 뭔 걔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하네 진짜로. 자 뭘 좀 아는 친구네. 기사도 정신이 아주 그냥 돋보입니다. 자, 여기서 라이더 다시 한번 더 가오가이가에게 잡기 넣어주면서 콤보 넣어주고 있고요. 콤보 넣어주면서 딱 구석으로 몰립니다. 와 서포트 공격을 맞기 전에 곧바로 잡기로 그걸 피해주네요. 버스트로 공격 빠져나온 라이더 다시 한번 더 가오가이가의 체력 어떻게든 깎아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방금 잡기 시전했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고요. 체력 얼마 남지 않은 라이더 결국에는 가오가이가 영권의 브로큰 메그넘에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우연이었던 걸까요? 갑자기 두 번째 라운드에서 패배해버리네요. 세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가오가이가가 가져갔지만 곧바로 라이더 반격해주면서 가오가이가의 체력을 깎아내주고 있습니다. 라이더 여기서 압박 넣어주고요. 잡기 시험 써봤지만 실패해버리고요. 다시 한번 더 가오가이가 이번엔 가오가이가 쪽에 압박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연거리 브로큰맨 그럼 써주고 여기서 서포트 캐릭터 소환해준 다음에 원거리에서 압박 넣어주고 있고요. 자 빈틈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잡기 써주면서 자 체력 얼마 남지 않은 라이더 버스트로 공격을 빠져나온 다음에 가오가이가에게 버스트를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오가이가 다시 한번 더 이거 자 첫 번째 라운드 때는 아무래도 우연이었나 봅니다. 이거 결국에는 가오가이가에게 아니다 가오가이가가 아니라 디오한테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예요. 이게 가오가 흉급인 가오가이가를 1라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등급이 강급인지 흉급인지 영 애매한단 말이죠 이게. 자 라이더 퀄리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작자분이 베타판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직 이제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이제 성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굉장히 스프라이트는 아주 우리들의 눈을 호강시켜주게 잘 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